아멘. 야곱이 그 삼촌 집에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야곱이 결혼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나보다는 다른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증을 이기고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돕는 법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그 양떼들을 위하여 무거운 돌, 우물, 입구를 치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훈련을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그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선 먼저 믿는 자들의 수고와 눈물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어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애쓰는 것들이 내 자신의 이익과 만족보다는 이웃을 향한 열심, 이웃을 향한 헌신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통의 마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야곱이 삼촌 집에서 목을 놓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통곡 가운데에서는 먼 나그네 길에서 생사를 알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무사히 삼촌 집에 도착했다고 하는 감격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울수 있는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은 서서히 야곱을 훈련시키고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위로가 오늘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속된 훈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가르쳤는가?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랑의 위치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이 동기가 된 봉사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전에서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는 봉사가 힘에 버거울 때가 있고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랑이 동기가 된 봉사는 힘이 들지 않고 즐겁고 오히려 쉽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거기에 야곱이 사랑이 동기가 된 봉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아멘.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마음에 품고 사랑했던 까닭에 7년 그 아버지 라반과 약속을 맺고 7년 봉사하면 그 딸을 내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일을 했는데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일을 하게 되니까 7년이 마치 수일같이 지나갔더라. 하루처럼 지나갔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30절 하반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7년을 봉사하고 신방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삼촌이 이 야곱을 속이고 둘째 딸 이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삼촌에게 항변을 합니다. 어찌 저를 속이십니까? 그랬더니 7일을 더 수고하면 내가 너에게 이 둘째 딸도 두고 그 둘째 딸을 위해서 네가 7년을 더 봉사하면 내 가족이 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더 봉사했는데 그것도 역시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습니다. 7년 7년이면 14년인데요. 강산이 변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쉽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즐겁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내게 일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은 자신의 14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욕심이 너를 이끌어왔지만 내 마음에 있는 내 욕망이 너를 이끌어왔지만 욕망이 이끌고 욕심이 이끌면 결국 가족과 이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내 자신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일이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10년이 한순간에 지나가고 7년이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하나님의 이 교훈을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7년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 7년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꽉 찬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진법을 쓰니까요. 10이 꽉 찬 수로 돼서 10이 되면 다시 1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은 7을 완전수로 생각했습니다. 꽉 찬 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이 사랑이 동기가 되면 하루처럼 지나가고 수일처럼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행복이 없는지, 왜 웃음이 없는지, 왜 기쁨이 없는지, 왜 만족이 없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기가 내 욕심에 이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욕망에 이끌리고 있음 때문은 아닌가?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욕심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아이들을 볼 때 부모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집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이만큼 더 했으면 좋겠다. 그 욕심의 분량이 결국 아이에게 웃음을 빼앗아가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갓난 아이였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욕심이 없습니다. 처음 갓난 아기에게 엄마가 욕망을 갖습니까? 욕심을 갖습니까? 다른 아이보다 비교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내가 있는 것 그것만 해도 행복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갓난 아이 때는 그 아이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웃을 수 있고 기뻤는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욕심이 지배하고 욕망이 지배하고 비교하게 되면서 어느새 웃음이 떠나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만족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 해도 기뻤고 예배하는 것만 해도 기뻤고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나의 만족이 하나님의 사이를 채우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왠지 예배생활이 점점 시시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의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지배하고 욕망이 지배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까? 삼촌이 자기를 분명히 속인 걸 알면서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이 있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향하여 다른 마음을 품은 것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원하시는 그 훈련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사랑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대인관계가 사랑이고 심지어는 원수의 관계까지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부터 먼저 출발을 시키셨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 그것으로부터 출발시켜서 점점 그 사랑을 승화시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에로스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야곱이 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야곱은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육감적인 사랑이고 인간의 육정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인간적으로, 에로스적으로, 육적으로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중엔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승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야곱이 하는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가 7년을 하루같이 사랑했지만 그 값은 라헬이라고 하는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대가요,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값이 없는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이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
인간적인 이름으로 사랑하면 결국 우리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갖고 용서하면 그것도 역시 한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승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동기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인관계가 거기에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삶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하시되 나보다는 다른 생명을 더 존귀히 여기며 약한 자를 돕는 법을 가르치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약한 자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14년을 수일같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들을 오늘도 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다른 생명을 더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돕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워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공부하며 학업 중에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오늘도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